빨강, 파랑, 노랑이가 기념품 가게 안에서 선물을 고르면서 뺄셈 문제를 만들고 있네요. 빨강, 파랑, 노랑이가 어떤 뺄셈식을 만들고 답을 구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? 난 양 인형과 젖소 인형을 이용하여 뺄셈식을 만들어 볼게. 양 인형은 14개, 젖소 인형은 13개네. 그렇다면 양 인형은 젖소 인형보다 몇 개가 더 많을까? 내가 맞춰볼게. 14 빼기 13은 1과 같으므로 양 인형이 젖소 인형보다 한 개 더 많아. 맞아. 난 흰색 닭 인형을 이용하여 뺄셈식을 만들어 볼게. 흰색 닭 인형은 모두 24개야. 그런데 학생 4명이 흰색 닭 인형을 하나씩 샀다면 흰색 닭 인형은 몇 개가 남을까?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24 빼기 4는 20과 같아. 그러니까 남은 흰색 닭 인형은 20개야. 맞았어. 이번엔 내 차례야. 난 젖소와 갈색 닭 인형을 이용하여 뺄셈식을 만들어 볼게. 젖소 인형은 13개이고 갈색 닭 인형은 12개야. 그렇다면 젖소 인형은 갈색 닭 인형보다 몇 개가 더 많을까?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13 빼기 12는 1과 같아. 그러니까 젖소 인형은 갈색 닭 인형보다 한 개 더 많아. 맞아. 우리 모두 뺄셈식을 잘 만들고 답을 구했어. 우리 좀 멋진 것 같은데? 맞아, 맞아. 우리가 좀 멋지긴 하지. 빨강, 파랑, 노랑이가 인형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뺄셈식 문제를 만들고 답을 구했네요.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뺄셈 문제를 만들고 해결해 보세요.